일단 좀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부터 친했긴 했는데 이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더 친하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. 그래서 진짜 친오빠 동생이어야 한다.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평소에도 이제 리딩을 할 때도 오빠가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진짜 오빠처럼 평소에도 장난도 치고 네, 친오빠 제가 친오빠가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진짜 오빠 같았어요. 그 오빠가 두 명이 나오잖아요. 잘생긴 네. 오빠들이. 그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. 그 일하는 환경이 좋다고 팬들이. 네, 일단 너무 두분다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서 이쁨 받는 동생 역할을 맡아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몇 씬이 많이 없는데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많이 친해졌어요. 좀 붙는 씬이 많이 없어서 좀 붙는 씬일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솔직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. 그래서 좀 아쉬워요. 지금 다들 배우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사실 젊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서 부분이에요. 이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할것 같거든요. 이제 또래들이라고 또 친할 수 있으면 또 또래들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솔직히 저는 드라마 촬영이 처음이라서 이제 멤버들과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도 만나고 또제 나이 또래 저보다 동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너무 재밌어요. 누가 제일 재밌어요? 일단 종훈 오빠는 너무 편해졌고 몽룡 오빠도 많이 친해졌고 학도를 맡은 오빠가 장난도 많고 장난기도 많아서 좀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향단 언니랑은 정말